아주 오랜만에 일하는 이지는 창문 열어도 돼. 어떻게 우리 바로 가야지. 주소 형 아실까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역시. 가봅시다. 맥드라이브에서는 주로 뭐 드세요? 항상 먹는 게 있어요. 저는 디카페인 라떼를 마십니다. 카페인을 좀 줄이려고 노력해요. 주문 한번 해볼까요? 디카페인 라떼 한 잔 큰 걸로 주시고요. 디카페인 카페라떼 따뜻한 거 라떼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또 먹고 싶은 거 없을까요? 아이스 라떼도 하나 주시고요. 아이스 카페라떼는 아예 없습니다. 그 앞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마스크 써야 됩니다. 네. 계속 카페인 아니시고요. 네. 기준을 맞췄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운전 잘하는 팁은 일단 생각보다 속도에 적응을 하면 운전이 쉬워집니다. 한적한 도로나 넓은 주차장 같은 데 가서 가속도 해보고 감속도 해보고 뭐 극가속 극감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와 차량에 적응을 하면 운전이 좀 쉬워져요. 그래서 끼어들기 할 때 오히려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운전은 저한테 배우십니다. 아주 안전하게. 아주 부드러웠죠? 운전 진짜 잘 가르쳐. 한번 진짜 교습을 시켜줘요. 끼어드는 타이밍 같은 게. 사실 나도 초급 때 그랬어. 얼굴로 인대요. 저 끼겠습니다. 예. 요즘도 가끔 그럽니다. 정말 정중히. 저는 좌회전할 거니까 끼워주십시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끼워주시지. 그리고 또 하나. 교통법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볼 때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보이거든요. 도로 사정. 그걸 모르면 막 땅소리 듣게 돼. 그런 운전 잘못하는 거야. 최고의와 함께.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한 바퀴 돌 걸 그래. 여기 이거. 일단 잘 되고. 감사합니다.